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요리보다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노오븐 베이킹을 많이 했는데요. 또 오븐이 사실 있긴 있어요. 가스레인지 밑에 달린 좀 오래된 오븐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걸 한번 사용해보려고 해요. 오븐 대 노오븐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오븐 하면은 전자레인지와 프라이팬 이런 냄비류가 많잖아요. 전자레인지 대 프라이팬 대 오븐 세 가지 중 가장 머랭쿠키가 잘 되는 것은 어떤 것일지 한번 해볼까요? 시럽설탕, 시럽물, 흰자, 설탕. 냄비에 물과 시럽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시럽이 끓을 동안 머랭을 쳐주세요. 중간중간 설탕도 넣고 머랭이 80% 정도 되면은 휘핑하면서 시럽을 쫄쫄쫄 부어주세요. 독수리 모양이 올라오면 완성입니다. 저는 짤주머니에다가 색소를 약간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 거예요. 붓이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색소를 소량 묻힌 뒤 벽면에다가 칠해주면 되거든요. 짤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종이 오일을 사용할 건데 프라이팬과 전자레인지 크기에 맞춰서 잘라줬거든요.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부풀어 오르거든요. 프라이팬에는 은박지를 10겹 정도 깔았거든요. 미리 5분 정도 예열을 해준 다음에 가장 최대한 약불로 구워줄 거예요. 이건 100도에서 110도 사이에 예열된 오븐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부풀고 있어요. 프라이팬 머랭 쿠키도 지금 부풀고 있습니다. 만졌을 때 손에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구워야 되는데 10초만 더 구울게요. 용기가 나! 안 돼! 대박! 지금 한 개는 완전히 타고 나머지는 많이 부풀어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손에 안 묻어 나오니까 이제 빼줄게요. 오븐은 그냥 평범? 프라이팬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븐 이제 1시간 10분째 경과했습니다. 아래쪽은 완전히 딱딱한데 위쪽은 살짝 말랑하거든요? 그냥 이때 빼줄게요. 지금 다 구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전자레인지는 빨리 돼요. 한 2분 30초 정도 걸렸는데 깍지 모양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빨리 되는 반면에 중간중간 탄 부분이 많고 제대로 부풀지가 않았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린 후라이팬. 처음에는 눅눅하지만은 식으면서 바삭해지더라고요. 후라이팬은 탄 건 없지만 색깔이 어둡고 전체적으로 색이 많이 났어요. 오븐은 진한 색이 나지 않고 하얀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크기는 전자레인지가 가장 작고 프라이팬은 옆으로 퍼져있고 오븐은 위로 봉긋 솟아서 잘 됐고요. 아래 색은 전자레인지랑 프라이팬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븐은 아래 색깔이 하나도 안 나고 하얀색으로 예쁘게 잘 됐죠. 전자레인지는 속이 거의 다 탔네요. 프라이팬은 밑에 부분만 약간 갈색이 됐고 오븐은 전체적으로 하얀색이어서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부터 맛을 볼까요? 바삭바삭하긴 한데 약간 탄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프라이팬 많이 타진 않았지만 1시간 동안 탄 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탄 맛이 속까지 다 배어있어요. 전자레인지가 맛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븐 프라이팬보다는 약간 더 바삭해요. 탄맛 하나도 없이 달콤한 것 같아요. 노오븐이 오븐을 이길 순 없나 봐요. 오븐이 1등! 프라이팬보다는 전자레인지가 더 맛은 괜찮았어요. 탄맛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가장 맛없습니다.
제가 항상 노분 노분 했지만은 결국에는 오븐이 이겼습니다. 평소에 오븐을 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집에 그 오래된 오븐이라도 좀 가끔씩 써서 베이킹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머랭쿠키 진짜 어렵게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요리들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